5월 14일 오후 11시 59분입니다. ETC부터 할게요. 이번 주죠. 네, 아무튼 지나간 한 주는 엄청 장이 좀 힘들었던, 네, 미국 증시도 그렇고, 환율, 뭐, 여러 가지, 전쟁, 중국 봉쇄, 뭐, 이런저런 이유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, 금요일 날 약간의 또 반등이 나와줬고요. 또 코인 쪽도 안전히 또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. 그래서, 좀 이래저래 좀 힘든 장이고, 당분간 좀 힘들 수도 있는데, 저점 잘 모아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블랙핑크 리사, 요거 글로벌 모델 됐다 나왔고, 그다음에 GS 리테일이 동물 병원 지원 사업 펫 쪽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GS보다는 저희 BGF 리테일인가요? 저기 CEO 있는 뭐 그쪽을 훨씬 더 그 애널리스트나 뭐 그 뭐 보고서 내시는 분들 다 그쪽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, 일단 저는 뭐 GS 리테일 계속 그냥 들고 갈 거기 때문에, 네. 당장은 썩 좋지 않나, 리오프닝 되면 좀 늘어날 테니까 좀 버텨봐야죠. 그리고 SK 스퀘어는 이렇게 공모 철회 뭐 이런 게 있고, 그다음에 TXT죠,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기서 1위 이런 게 나왔었고요. 아이튠즈, 그리고 SK 텔레콤 잘 나왔습니다. 좀 빠졌는데 빠질수록 좋고, 그다음에 그 MSCI 지수 있죠, 모건스탠리 그쪽. 그 현대중공업이 들어가고 원래 SKT가 빠지기로 됐는데 빠지는 건 없는 걸로 나왔어요. 그래서 SK텔레콤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볼 수 있고요. 배당도 뉴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조선 이렇게 수주, 지금 카타르가 좀 애매한데 여기가 지금 성과 조절 때문에 아마 정부랑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, 그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잘 하게 되면 또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좋아질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꽤 크거든요. 그 몇십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성과는 그대로 좀 올려주되 다른 뭐 세금이랄지 아니면 나중에 뭐 좀 뭔가 정부 간에 좀 오고 가는 그런 걸 이제 서로 합의를 보면, 네,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시면 되고요. 삼성전자, 뭐 계속 이제 삼성전자가 뭐랄까, 제조업에서 살짝 그러니까 애플처럼 뭐 좀 애플도 좀 살짝 그쪽 넘어가잖아요. 그래서 로봇 쪽, 인공지능 이쪽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뭐 계속 잘,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, 환율 때문에 또 잘 나왔을 테고 배당도 나올 테니까, 네. 지금 46,000원까지는 그냥 사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, 힘들어도. 그리고 이렇게 원스토어도 사실 그 SK 뭐죠, 그 스퀘어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IPO가 좀 예전만큼의 그런 흥행은 잘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요. 한국전력,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다른 기업들이 전기를 싸게 써서 그쪽에 이익을 좀 가져다 줬다, 인플레이션 했지 뭐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. 한국전력도 올리긴 올려야 될 텐데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야, 네, 올릴 것 같고, 요거와 동시에 아마 민자산업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뭐 그렇고, 뭐 장기적으로 보면 민자로 되면 좋진 않죠, 뭐 국민들한테는.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간다고는 합니다. 해운주, 뭐 DBI, 그래서 요 해운주 쪽도 괜찮았고요.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. 뭐 펜오션, HMM도 분기 최대 나왔고, 네, 그렇습니다. 다음 GS 리테일 이런 게 있었고요. 펜오션 이렇게 엄청 잘 나왔죠.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지금 괜찮아요. 7만 원대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HMM 잘 나왔죠. 최고로 잘 나왔고, 그 다음에 하락 VI가 나왔는데 이게 자동 변환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하락 VI 간만에 나왔었고, 조금 사도 될 정도 느낌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금리 인상, 유가 상승, 가스 쪽이 좀 지금 괜찮아질 것 같고요.
당장은 이제 유가보다는 이제 가스 쪽, 그리고 점점 이제 수소나 뭐 친환경 다른 걸로 가긴 가겠죠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. KT 엄청 잘 나왔어요. 그 뭐더라? 그 로봇 배달 로봇인가? 뭐든 그 하는 거 있잖아요. 서빙하는 그쪽 꽤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와이젠터 실적이 뭐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는데 이게 뭐죠? 그 뭐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거 빼면 나쁘진 않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국회에서 그리고 BTS 관련 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이라 쉽진 않을 것 같고 NC소프트 뭐 이런 게 나왔었고 NC소프트가 역대 최대 역시 리니지가 그 뭐 리니지 모바일 앱인가요? 그 원 이 매출이 좀 더 늘었더라고요. 다시 그쪽으로 좀 돌아간 것 같은. 어쨌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서 NC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뭐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면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렸었죠. 이제 루나가 이제 바이낸스 업비트 뭐 이런 데 코너 어디죠? 아무튼 다 상장 폐지가 지금 결정됐고 그 여기 그 대표가 뭐 비트코인은 1.5조 정도 따로 개인적으로 산 것 같은데 이분은 뭐 망하더라도 최소 조 단위 수익은 남기고 나온 거라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루나는 그냥 한번 5만원 정도 사봤어요. 그냥 재미로 뭐 빠지든 말든 상장 폐지 되기 전에 좀 뭐 이렇게 빔 뜨면 좀 정리를 할까도 생각은 해봐서 그냥 5만원 정도 그냥 재미로 사봤습니다. 뭐 기념으로. 지금 물리신 분들은 엄청 힘들 것 같은 게 막 1000만원대에서 막 몇십억대까지 손실 피해자들도 있더라고요. 이게 전 세계 6위까지 갔던 거라서 루나랑 뭐 테라 연동된 건데 이게 뭐 차이점은 USDT라 그래서 이게 이제 1달러랑 그 코인이랑 그 달러를 박스라고 하나요? 까먹었네. 1달러 이거 맞나? 아무튼 1달러랑 같은 건데 요거랑 좀 비슷하게 UST로 해가지고 요거는 사실 요거랑 다르게 좀 다른 방식 그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식으로 해서 뭐 소각하고 아니면 더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다고 해요. 그러니까 좀 더 불완전한 상태였는데 요거 뭐 지적을 했는데 뭐 대표가 아무튼 얘들 돈 없는 애들이랑 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뭐 논란도 있다곤 합니다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좀 피해보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힘드실 텐데 뭐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HMM 뭐 잘 나와서 여기도 뭐 지금 차트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 이미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적을 수는 있다 정도. 그리고 금요일날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잘 안 나왔는데도 뭐 주가는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. 그 올리지 않을까요 이제는? 네 아무튼 지방선거 끝나고 네 그 이후가 아마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르세라핌 여기도 하이브 쪽이죠. 뭐 오리곤 주간 합산 1등 또 세원이 씨 장중하한가 여기 뭐 누가 팔았나 봐요. 그래서 엄청 빠졌었더라고요. 네 아무튼 금요일날 좀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에 약간 플러스 시작했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코인 쪽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. 금요일 같이 올랐다가 아무튼 폭락장 이후 약간의 반등이었고 약간 반등하다 빠지고 약간 반등하다 빠지고 하다가 어느 정도 횡보 나올 때 그때부터 좀 작업하는 게 진짜 작업 잘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 내기도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. 다운은 좀 더 빠져도 될 것 같은 느낌. 뭐 지금 10년치로 보면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에스텍스 추매했고요. 4,080.75부터 이제 추매를 했고요. 그다음에 금요일날 4,000원 이하로 좀 내려왔죠. 그래서 좀 더 샀어요. 또 금요일까지 좀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다음 금요일날 오후 2시 정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흑전이라서 좋아요. 그러니까 전부 플러스 됐습니다. 뭐 마이너스는 한 대가 없고 다 좋은데 안타까운 게 좀 그 니켈광 쪽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더라고요. 생각보다 안 나왔고 PT 무티아라 자와야 뭐 인도네시아 쪽인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잘 나왔어요.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잘
구글링에도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아무튼. 그리고 한국경제신문도 여기도 이제 뭐 그냥 투자한 건데 여기도 수익 잘 나왔더라고요. 여기도 지금 작년부터 여기가 좀 수익이 좀 잘 나온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잘 나온 편이고 PKM에브는 적자인데 제가 볼 때 이유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원자재 그 들여와서 그리고 이제 공장 증설 영향 아닐까. 아마 여기도 이제 좀 마이너스긴 한데 카타르 수주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밸브가 수주가 늘면 아마 공시가 비공시적이든 뭐 공시적이든 뜨고 네 아무튼 수주가 되면 사실 5월 달로 지금 결정이 날 거라고는 하거든요 카타르 5월 달. 근데 여기가 좀 카타르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성과는 잘 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가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손실을 물고 다시 하는 게 오히려 더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뭐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샤프TV 네 몇 개 있는데 그 유튜브 방송 보면서 좀 조선 쪽은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금요일날 3,000원대까지 왔죠. 그래서 여기면 그냥 매수를 해도 되고요. 이제 흑전했기 때문에 3,000원대는 그냥 사셔도 됩니다. 그냥 사셔도 됩니다. 좀 많이 사셔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2분기, 3분기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해운 쪽 그 폴라리스 시핑만 완료가 딱 되면 거의 여기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최소 5,600원. 네, 최소 5,600원. 유중가.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흑전이 되고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부채는 계속 늘어난 상태고 지금 살짝 불안한 게 이제 금리 상승이 있어서 영업이익이 좀 커야 더 커야 이걸 좀 손실 대출 갖거나 뭐 아무튼 뭐 돈 빌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암바톱이 2분기 좀 많이 늘어나고 해운사 그 인수되고 그 다음에 PK밸브 수익 늘어나면 네 아마 서프라이즈로 엄청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중공업은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. 네. 조선 쪽이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뭐 K조선도 그렇고 적자폭 확대 꽤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서 ESS 수소법 반응이 없는데 6월 달에 그 민주당에서 아마 통과시킬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4,600원대까지 왔잖아요. 그러면 이 정도면 매수는 그래도 해도 되는 구간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되니까 더 빠지면 요 정도에서 매수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일단 1분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화천기계를 드디어 좀 정리를 했고요. 목요일날 네. 10주 남기고 정리를 했고 금요일날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왔는데 흐름 자체는 꽤 괜찮아요. 지금 괜찮고 이 정도면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좀 다른 걸 좀 사기 위해서 10주 남기고 정리는 했습니다. 그래도 뭐 수익 꽤 봤으니까 네 정찰병만 남겨놓았고요. 네, 위니푸드는 제가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됐죠. 급등 후 T플러스 10 해제됐기 때문에 최소한 1700 중반까지 근데 이제 그 요거 추가가 된 게 인도에서 밀 수출 제한을 했다고 토요일날 오후 1시 반 정도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걸로 이제 식량 쪽도 한번 가장 좋은 건 뭐 대한제분이나 이런 쪽이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중국 봉쇄도 있고 해서 다시 반등 나오기는 딱 좋을 타이밍이긴 합니다. 좀 많이 빠졌죠. 목요일날 제가 좀 팔았는데 1600원대 이때 팔았나요? 아무튼 목요일날 화요일날 팔았네. 화요일날
하일라 1600원대 좀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도 좀 샀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좀 아직 또 그래도 좀 있어요. 있는데 반등 나오면 정리할 거고 N자형으로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더라도 뭐 한 1600, 1700? 가장 무난한 건 1600 초반 정도일 것 같고 한 1700, 1800까지도 갈 확률은 높으니까 운 좋으면 2, 3천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여기는 실적이 이제 다음 달에 나올 건데 다음 달 나오고 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반기 내로 또 봉쇄 중이라 또 하반기로 또 바꾸면 정말 짜증날 것 같은데 어쨌든 비중 많이 줄였으니까 여기는 먼저 가볍게 생각하고 볼 예정이고요. 어쨌든 뭐 반등 나오면 이 정도 무난하게는 1600 정도 보면 되고 한 1800, 1900 이 정도에서 걸릴 확률 꽤 높습니다. 운 좋으면 뭐 여기까지도 가겠죠. 사실 더 올라가도 지금 저평가 상태이긴 하거든요. 아직도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. 네, 어쨌든 그렇고 다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코인 쪽이 좀 안 좋죠. 그래서 안 샀어요.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여기는 지금 사더라도 이제 페이코인을 조금 더 사가지고 대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. 왜냐면 페이코인이 지금 손실이 조금 돼가지고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페이코인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1개월가량 걸린다고 했잖아요. 상반기 안엔 결론 날 것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 페이코인을 빨리 사서 평단 낮추고 추매한 건 정리할 생각. 한 달, 뭐 두 달? 우리나라 좀 늦어지니까 또 뭐 정부 밖에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죠. 아무튼 그래서 사진 않았고 일단 뭐 들고는 있습니다. 뭐 100주만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도 뭐 큰 뭐 건 없지만 코인 때문에 사실 조금 규제나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페이코인도 조금 애매해지면 여기 일단 6,0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사장이 이쪽 그 핀테크 쪽이 완전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안 되면 타격 심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싸이월드 쪽도 잘 풀리면 좋고요. 네. 그리고 유니슨 추매는 몇 번 한두 번 정도 더 했고요. 2,400 정도 와야 지금 매도할 거라서 시작할 거라서 좀 대기 중입니다. 2,400, 600 때면 할 것 같고 이 정도는 많이 빠진 거라서 네, 뭐 괜찮은 가격이죠. 이 정도면 네. 반등 좀 더 나올 것 같고 이 정도 빠졌으면 또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탁 튀기는 좋거든요. 그때 좀 추매한 거 좀 정리하고 물량 정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한전선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그래도 뭐 제법 좀 어느 정도 올라주다가 좀 빠졌는데 2,000원 정도부터는 이제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고 아직도 뭐 매도 구간이라서 뭐 좀 더 빠지면 더 사도록 하고요. 여기는 이제 하반기 지나야 그 미국도 인프라 확대할 것 같아서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빠지면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적 앞으로 또 잘 나올 겁니다. 네,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뭘로 볼까? 네, 그쵸? 네.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SM라이프 디자인 사진 않았고 여기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사봐도 되는 거야. 2000 초반 정도까지 또 밀릴 것 같고 하고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아니라서 뭐 반등도 시긴 한데 그래도 한 요 정도? 지금 정도 뭐 사도 되긴 하죠. 요 아래로 해서 사가지고 역시나 3,000원인데 2,800원에 매도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 이제 YG 플러스 나쁘진 않았어요. 이 정도면 또 무난했고 2분기 3분기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. 빠지면 사고 네. 아직 뭐 많이 안 빠져서 추매 안 했습니다. 여기는 커러비스 58,000원에 58,000원대 여기 화요일날 좀 샀고요. 금요일날도 좀 샀어요. 목요일날은 안 산 것 같고요. 그래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58,000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. 요거는 나중에 한 7만원 초반? 7만원? 네, 7만원 정도에 58,000원에 산 건 7만원에 매도할 거고 나머지는 들고 갈 생각이고요. 한 74,000원 오면 조금 더 팔고 8만원 좀 오면 조금 더 팔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 기본 물량은 그냥 냅두고 이제 작업할 생각인데
붉은 사막 나올 때까지 한 8월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작업 열심히 해야죠. 나중에 NC 소프트처럼 또 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펄어베스는 요렇게. 아까 빼먹었던 거. 그리고 GS 리테일 좀 많이 쭉 빠졌죠. 빠져가지고 좀 더 샀습니다. 좀 빠져서 좀 더 샀고, 화요일날 샀던 것 같아요. 화요일날 사고 나머지는 이제 냅두고 있습니다. 아, 금요일날도 조금 더 샀네요. 금요일날도 좀 더 사고,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한 7%인가? 뭐 그래요. 네, 아무튼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. GS 리테일은. 그리고 키스트 만원 밑으로 조금 더 샀습니다. 여기서 좀 더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여기도 한 7-8% 정도 되는데, 여기도 한 12,000원 정도 오면 살짝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. 아직 비중이 작아서 냅둘 수도 있고. 네, 1년 보고 가는 거니까 여기도 좀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62,400원 여기 매도 구간이죠. 그냥 뭐 사실 분들은 사시면 되는 거고, 그냥 배당 나오니까 뭐 분기 배당까지 받으면 뭐 그냥 버티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. 만도는 51,000원? 요 가격이죠. 요 가격 막 51,000원대 화요일날 샀을 거예요. 51,000원 아니 51,000원대 1,000원대 샀습니다. 아무튼 요때 좀 사가지고 거의 뭐 수익권 약간 올까 말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요때 조금 10주 사고 이때 한 몇 주 샀더라? 6주인가? 아무튼 5주 샀습니다. 좀 더 빠지면 더 살 예정이고, 현대차에서 뭐 다른 걸 뭐 하겠다는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. 그래서 뭐 근데 바이든 올 때,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그 현대차랑 왠지 바이든 올 때 뭐 전후로 해서 아마 뭔가 큰 거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때 좀 크게 뛸 수 있다고 봐요. 네, 개인적으로 그냥 느낌이 촉인데 왠지 그냥 그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. 그리고 하이브 좀 많이 빠졌죠. 화요일 날 좀 샀고요. 그 다음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조금씩 또 샀습니다. 여기도 마이너스 몇 프로더라? 한 마이너스 한 7% 되던가?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하이브는 뭐 한 달 보면 되니까 여기도 좀 더 뭐 버티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국일제지 잠깐 올랐었고요.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밀가루 수출 제한이 있어가지고 여기 엄청 오를 수도 있어요. 이 무거운 주식인데 뭐 상한가 나올 수도 있는 VI나 잘 보시면 좋고, 그다음에 현대해상도 그 증시 밀릴 때 여기 좀 잘 나왔거든요. 보험주들 여기 쪽 실적 잘 나와가지고 여기 좀 나홀로 상승 나왔습니다. 그리고 FN 가이드 뭐 지금 좀 사도 되긴 한데 지금 아직 주식 좀 애매해가지고 그쵸. 네, 어쨌든 뭐 나쁘진 않아요 회사가. 네, 아무튼 그렇고, 가스공사는 뭐 잘 세원이 씨 완전히 망해버렸죠. 네, 그리고 한국패키지 뭐 요즘 이런 쪽 그 제지 쪽 괜찮다고 합니다. JST나 생각보다 좀 잘 괜찮죠. 네, 지금 매출도 좀 괜찮고. 그리고 EID 역시나 정지가 뭐 다른 이유긴 하죠. 완전히 그 요거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정지가 나왔습니다. 감자 중이고, EV 수성도 적자가 좀 떴더라고요. 뭐 그런 게 있었고, 스튜디오 드래곤은 7만원대 그냥 매수하시면 뭐 되고, 네오위즈는 실적 잘 안 봤는데. 네, 아무튼 그렇고, NC가 어닝 서프라이즈 완전 잘 나와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55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고, 스퀘어가 좀 애매합니다. 여기 IPO가 잘 안 돼서. SK텔레콤은 좀 사도 되죠. 좀 비싼데 여기는 뭐 항상 좋을 테니까 그냥 사시면 되는 거고. KT도 사실 뭐 지금 사도 됩니다. 지금 뭐 사실 근데 좀 그 두나무 쪽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거기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도 있다. 코인 쪽 뭐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. 한국화보는 좀 빠졌죠. 살짝. 네, 이 정도면 뭐 매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도 되는 구간. 웬만하면 이때 하는 게 좋죠. 만원 초반. 그리고 이제 미코도 SOFC 좀 안 나오려나 싶긴 한데, 수서법 통과되면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. 페노시안, 황하이온, HMM 좀 괜찮았고요. 저 하락장에 포스코홀딩스도 더 올라오기 좋거든요. 여기서 좀 가지고 계시면 좋고, 여기도 조만간 이제 카타르 영향 받을 테니까
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. 이 정도 마음에 들 것 같고, 모의는 역시 이번에도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